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몽사대 KFC 팀리그의 추성민입니다. 서바이벌 매치로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3주차 경기로 오리온과 소울팀의 대결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경기 해설을 위해서 이승원 씨와 김동균 씨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차 경기를 통해서 10개 팀 가운데 2개 팀은 이미 탈락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2개 팀은 이 본선 풀리그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의 팀이 탈락의 고배를, 또 하나의 팀은 이 진출의 영광을 얻게 될 텐데, 그동안의 이 진출과 탈락의 그 승패의 결과를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예, 1주차에는 그 코리아 팀이 지오 팀에게 패배를 하면서 지오 팀이 결국 올라갔고요. 예, 2주차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예, AMD 팀이 TOS 팀에게 져서 TOS 팀과 지금 지오 팀이 진출을 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오와 코리아의 대결 3-0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 TOS와 AMD의 대결 지난주에 이현주 캐스터의 진행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3-1의 결과로 TOS가 AMD를 누르면서 본선에 진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3주차 서바이벌 매치 경과로 경기로 이 오리온과 소울팀의 대결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정말 이 테란의 황제라고 하는 임요환 선수가 포진하고 있는 오리온팀, 네. 또 그에 못지않은 막강한 조용호 선수가 지키고 있는 소울팀의 대결이 됐습니다. 자, 두 팀 간의 이 우열을 섣불리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자, 오늘 대결 역시 다섯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전 3선승으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3경기 혹은 4경기에서 또 경기가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선수들의 대진표를 짜는데 감독들이 많은 고심을 했을 줄로 아는데요. 자, 오늘의 경기 순서를 김동준 해설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오늘의 경기는 동양제가 소울팀의 경기인데요. 첫 번째 경기는 오리온팀의 이창훈 선수 그리고 소울팀의 한승엽 선수가 싸우론 맵에서 저그 대 테란전을 갖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오리온의 최원성 선수와 소울팀의 박상희 선수가 블레이드스톰 버전 1.5 이 맵에서 경기를 갖게 되고요. 세 번째 경기, 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 승패가 갈릴 수도 있는 경기가 바로 이 세 번째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리온의 임요환 선수와 소울팀의 나경보 선수가 플레이즈 투힐 데저트 버전에서 경기를 갖게 되고요. 네 번째 경기는 김성재 선수, 오리온팀이죠. 변은종 선수, 소울팀입니다. 짐 레이너스 메모리 정글판에서 경기를 갖게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경기는 백대현 선수와 조용호 선수가 싸우론 맵에서 경기를 갖게 되겠네요. 네. 전반적으로 양 팀의 이 다섯 명의 선수씩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네. 종족 분포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1, 2, 3경기가, 예, 저우 대 테란전입니다. 그리고, 네. 예, 네 번째 경기 프로토스와 저우전, 그 다음에, 예, 마지막 다섯 번째 경기가 저그 대 저그전. 전체적으로, 예, 매 경기마다 저그가 분포를 해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소울팀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저그 군단 소울팀의 경기이기 때문에 저그가 대체적으로 많이 좀 끼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 감독들이 선수를 배치하는 그 상황을 미리 전략을 짤 경우에, 네. 어떤 이 경기 맵에 따라서 짜기도 하고 상대 선수에 따라서도 이 맞대응할 수 있는 선수를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오늘의 이 네. 구성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그 감독분들에게, 감독님들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경기 들어가기 전에. 네. 오리온의 그 주훈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각 맵에서 이제 사용되는 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맵에서 각각 이제 팀원들하고 팀원들끼리 이렇게 그 내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런 것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맵에서 가장 승률이 좋은 선수를, 예, 그 맵에, 예, 배치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경기에 나올 이창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사우론에서 다른 뭐 최현성 선수나 임요환 선수, 김성재 선수, 백대현 선수보다 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예, 사우론 맵에서 이 선수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네. 예, 이 지금 소울팀의 감독님께서는 그 선수들을 그 맵에서 가장 조금 실력이 있고 가장 자신감이 있는 선수들 위주로, 예, 선수들을 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 막강 오리온 팀 내에서의 이 자체 풀리그 결과 가장 이 승률이 좋은 선수를 경기 맵에, 각 경기 맵에 배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자, 과연 어느 감독의 이 전략 전술이 먼저 승리를 따내게 될 것인지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기는 사우론에서 이창훈 선수와 한승엽 선수의 대결인데요. 먼저 두 선수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창훈 선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네. 2002년 KPGA 투어 3차 리그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예, 나오는 그런 선수입니다. 원래는 이 선수가 소울팀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네. 오늘은 오리온 소속으로서, 예, 나오게 됐고요. 이 선수는 참 상대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해오는 그런 그런 저그 유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보다는 타이밍과 컨트롤로, 예, 승부를 하는 저그 유저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큰 빛을 보지는 못하지만 막강한 저구 유저로 소문이 나 있는 이창호 선수고요. 이와 맞서는 선수는 한승엽 선수. 아, 조금은 낯설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 선수는 어바웃 스타크래프트라는 MBC 게임 예,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3연승을 예, 달리고 있으면서 굉장히 이 선수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심리전과 타이밍을 잡는 것이 정말 예, 소위 말하자면 예술이에요. 예, 정말로. 그리고 굉장히 로스트 템플에서만큼 문제는 이제 이 선수가 이 사우론이라는 맵에서 로스트 템플에서만큼 좀 영리한 경기 운영을 할 것인가? 예, 이게 관건입니다. 네. 자, 양 선수 경기를 한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만큼 먼저 이 선봉으로서 1승을 따내는 게 감독에게 충성하는 길이겠고요. 팀에 가장 크게 공헌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인데 예. 이창훈 선수야 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사우론이라는 경기 맵에서 가장 높은 승률을 이 오리온 팀 내에서 거뒀기 때문에 1번 주자로 선택이 됐고 한승엽 선수가 자신감을 보였다고요? 네. 네. 일단 그렇다면은 예. 이 자신감과 어떤 결과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먼저 이 사우론이라는 경기 맵이 어떤 경기 맵인지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는 맵이 바로 사우론입니다. 테란 대 저그. 지금 2승 1패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경기 저그 대 테란전인데 예, 팀리그 대진을 뽑을 때까지만 해도 이 맵은 좀 저그가 유리한 맵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각 팀에서 테란이 좋다는 쪽으로 의견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테란의 조이기 그리고 그 테란이 꾹 참았다가 한 갖춘 다음에 몰아치는 한 방을 저그나 프로토스 입장에서 막아내기가 일단 센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넓지도 않고 지형 자체가 참 좋기 때문에 막아내기가 힘들다. 예, 바로 그런 이유인데요. 그런 이유에서 한승엽 선수가 이 맵에서 대저그전은 자신 있다라고 얘기는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사우론에서 자신감을 보인 서울팀의 1번 주자 한승엽 선수. 그렇지만 이창훈 선수는 같은 팀 내에 있는 오리온의 막강 테란 형제 임요환 선수에게도 이 사우론이라는 경기 맵에서 좀 더 우세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네. 배치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자신의 팀에게 1승을 안겨주게 될 것인지 이창훈 선수, 한승엽 선수의 경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몽사배 KPGA 팀 리그 3주차 서바이벌 매치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오리온 팀의 첫 번째 주자 이창훈 선수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 저그로서 오리온 팀 내에서 사우론에서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해서 이렇게 1번 주자로 팀의 명예를 걸고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와 맞서는 선수는 서울팀의 한승엽 선수인데요. 자, 한승엽 선수는 오른편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신감과 어떤 팀 내에서의 승률의 대결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1승, 서울팀이냐, 오리온팀이냐, 지금부터 사우론에서의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사배 KPGA 팀 리그 3주차 서바이벌 매치 오리온과 서울팀의 대결. 자, 먼저 지금 보시는 선수는 한승엽 선수죠. 테란. 자, 10시 방면에서 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맞서는 이창훈 선수의 저그 진영은 7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리온의 이창훈 선수 7시, 서울의 한승엽 선수는 10시입니다. 한승엽 선수의 플레이가 참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이 앞서 말씀드린 어바웃 스타크래프트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은 과연 이 선수가 로스트 템플을 벗어난 맵에서 과연 로스트 템플에서 만큼의 어떤 실력을 보여줄까 굉장히 궁금하셨을 텐데 그 해답을 바로 이 경기에서 찾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에서 3연승 중인데 예 그것이 상대들이 모두 현직 프로게이머들은 아니니까 그렇죠. 초대 네. 프로, 뭐 박현진 선수, 기홍네트리 선수 그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초대 신예로 나와서 지금 3연승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그것도 방송 경기에서 말이죠. 한승엽 선수가 얼마만큼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방송 경기 때 자기 실력을 발휘를 잘하는지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같은 일전이지만
개인적으로 나서는 그런 게임 정보 전과는 다르게 게임 정보 프로그램의 경기와는 다르게 오늘은 또 팀의 명예를 걸고 첫 번째 주자로 출전을 하고 있고 실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만큼 이 경기 경험이 많은 이 승패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창호 선수가 요즘에는 약간 뜸한 느낌이지만 이창호 선수가 경험 면에서는 더 앞선단 말이죠. 네. 그렇죠. 자, 한승엽 선수가 당황하지 않고 오늘 경기 자신감을 보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고 또 한승엽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소울팀을 생각을 해봤을 때 참 저그 유저들이 정말 쟁쟁한 저그 유저들 그러니까 연습 상대가 굉장히 풍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을 따져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한승엽 선수가 또 연습은 조금 더 충실히 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뭐 이제 소울팀대 오리온팀, 동양대 같은 거죠. 뭐, 1전을 보면, 소울팀에선 저그 유저가 지금 4시에요. 예. 한승엽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금 저그 유저거든요. 네. 이창호 선수의 진영에 뒤이어서 한승엽 선수의 진영인데요. 정찰에 성공하고 있는 이창호 선수의 드론입니다. 일단 위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승엽 선수 10시, 이창호 선수 7시 지역인데, 세로 지역. 예, 세루 지역이라면 정말 임유환 선수가 박신영 선수 상대로 보여줬던 그런 플레이도 또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로 헤라니 그리고 또 위쪽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의 견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헤라니 좀 편하게 게임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루 방향에서는 이윤열 선수와 그 다음에 홍진호 선수의 경기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이윤열 선수는 드랍십을 아주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하면서 홍진호 선수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몰아놓고 그 다음에 경기를 한번 승리한 적이 있어요. 와, 엄마린 체제인데요. 머린 위주로 지금 상대를 압박하겠다, 조여놓겠다. 네. 자, 엔지니어링과 아카데미를 동시에 건설하고 있는 한승엽 선수. 야, 이것은 한승엽 선수가 빌드오더를 확실히 만들어 온 거죠. 네. 투베럭스 체제에서 뭐 원베럭에서 무리하게 엔지니어링 베이를 빨리 짓는다거나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베럭스는 일단 지어놓고 대신 머리는 한 번만 찍어주고 남은 자원은 저런 식의 동시 건설. 네, 일단은 참 센스 있는 플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찰은 이미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이창호 선수는 이 상황을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앞마당 지역으로의 진출을 깨하고 있는 이창호 선수 7시 지역. 아, 이제 막 정찰을 들어오고 있는 한승엽 선수의 SCD의 모습이죠. 안까지 들어와서 레어 업 상태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경우는 드론과 저글링을 함께 드래그해서 홀드를 눌러놨으면 드론이 움직일 일이 없었죠. 자, 샅샅이 살피고 있는, 그렇지만 막혔는데요. 미네랄 클릭해서 살짝 빠져주는 모습이죠. 네. 자, 에너지 한 칸 남았지만 살아서 돌아갈, 돌아가지는 못하... 돌아가기 힘들겠네요. 예. 네. 자, 우선 정찰 안쪽 깊숙이까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창훈 선수는 이 맵에서 일반적인 저그 플레이, 저그 플레이가 아닌 일단 2회 처리 가난한 플레이를 좀 하고 있어요. 3회 처리 이후에 첫 처리 레어를 가면서 상대방의 어떤 드랍십이나 그런 것들은 스피드업 된 저글링으로 막는 그런 플레이를 일반적으로 많이 보여주었었는데 2회 처리 레어 완성 히드라덴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일단 럴커를 생산해서 지금 저글링 스피드업이 됐어요. 네. 럴커 생산 이후에 게임에 임하겠다는 얘기죠. 네. 자, 히드라덴 완성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을 하면서 드론이 미네랄을 채취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어용 크리콜로니를 하나 미리 건설 중에 있는 이창훈 선수. 이창훈 선수가 지금 선택한 체제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상대를 테란이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러커로서 상대 진영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맘만 먹으면은 뭐 본진으로 올라가서 피해를 줄 수도 있겠고 또 테란이 나오지 못하도록 확장을 하지 못하도록 조여놓을 수도 있겠는데 혹시라도 이 머린과 마주치는 시점에서 러커를 허무하게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이후로 정말 복구가 불능한 복구 불능의 상태로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좀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 지금 이창훈 선수의 체제예요. 이창훈 선수도 그렇지만 지금 좀 불안불안하죠. 일단은 그렇죠. 러커가 나오고 나서 앞마당 멀티 먹고 시작해야 테란 상대로는 좀 편하다. 저그 입장에서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자, 마린 메딕 체제를 갖췄지만 팩토리를 건설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한승엽 선수입니다. 앞마당 지역으로 나오는 모습은 아직 아니고요. 오히려 네. 이창호 선수가 에스트리아나를 더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안전한 그 확장을 하겠다는 그 생각이거든요. 네. 일단은 저그가 이 맵에서 지는 경우가 그랬어요. 앞마당 확장 기지, 그러니까 3회 처리를 편하게 필 수 있다는 점을 너무 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3의 처리 편하게 피다가 경기 망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자, 바로 스타포트 건설에 들어가는 한승엽 선수. 한승엽 선수는 지금 상당히 신중해요. 네.
저글링 한 기만 제거하고 다시 들어오고 예, 정찰용 저글링 또 제거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것도 아. 지금 예 완전히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전의 플레이를 봤을 땐 나가는 척 하면서 또 신중하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팀 트릴로우의 미리 정찰용으로 저글링을 예. 배치를 해놨습니다. 뒤쪽에 지금 러커가 이미 생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싸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러커 예. 버러우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글링을 이용하고 있는 이창호 선수. 이거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으면은 사실 예 나갈 마음이 생길 듯도 한데 네. 일단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지금 러커를 봤어요. 네, 모습을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드랍십을 러커를 본 이상 그렇지만 들어가다 그대로 한수 이상을 했구만은 한승엽 선수인데요. 이것은 지금 테란의 입장에서 조금 손해를 봤죠. 자, 약간의 판단 미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창호 선수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득을 본 상황이고요. 지금 네. 저것은 이창호 선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한승엽 선수가 와서 좀 부딪혀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이동하면서 미니맵 상황이었나요? 잘 확인을 안 한 듯 싶은데요. 한승엽 선수 오히려 뒤쪽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머리는 그렇게까지 뭐 머리 전멸까지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쓰리배럭이고요. 네. 자, 다음 테크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한승엽 선수입니다. 네. 여기서 판단 잘해야 돼요. 드랍십 한기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스파이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스캔을 해본다면 드랍십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예 망설여질 것 같고 아무래도 이 한승엽 선수 로스트 템플 경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이언스 베스를 한 중기 정도 이래데이트 개발시켜서 예 생산해낸 다음에 러커 잡아주면서 앞마당 확장기지 가져간 이후에 물량으로서 미는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창호 선수 보기 좋게 지금 한승엽 선수의 앞마당 지역 아래까지 내려와서 러커를 버러우 해놨습니다. 네. 오히려 좋은 위치를 잡기 위해서 러커를 한 기 뽑았다가 한승엽 선수에게 러커의 존재를 들킨 것이 아닌가 해서 이창호 선수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한승엽 선수가 공격을 들어오는 타이밍에 지상부대를 조금 잃고 말았습니다. 자, 본진 안쪽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는 한승엽 선수. 네. 이후부터는 이제 한승엽 선수는 사이언스 배슬과 팩토리가 아까 불이 들어와 있었죠. 예, 탱크가 나오게 되면 한 번 정도 나가주고 예, 그러면서 앞마당 멀티 지역에 그 내려놓을 커맨드 센터는 딱 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 그 타이밍 러쉬가 정말 저그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예, 그런 러쉬거든요. 일단 머리니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뮤탈리스크나 어떤 그 뮤탈리스크가 숫자가 쌓이게 되거나 아니면 스컬지를 활용을 잘해서 사이언스 베스트를 사냥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금요?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요. 로스트 템플에서도 꼭 지금 확장하려고 드론이 이동할 때쯤 SCV가 따라와서 방해하고 뭐 이런 그 플레이가 참 많이 보였거든요. 네. 자, 타이밍은 한승엽 선수의 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배틀이 완성되고 탱크 두기가 갖춰지는 순간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언덕 위에서 포격을 받던 러커를 한 발짝 뒤로. CG 모드 업그레이드가 아직 안 된 상황이죠. 예. 예, 됐네요. 네. 서플레이 해설을 못하시겠죠? 예. 자, 뮤탈리스크 체제, 갖춰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호 선수. 러커를 몰아내기에 바쁜 한승엽 선수인데요. 자, 차근차근 갖춰진 테란의 후대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이 지금 이창호 선수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워요. 예. 뮤탈리스크 숫자도 별로 안 되고, 성크는 하나. 이런 상황에서 한승엽 선수가 최대한 빨리 내려와서 어떻게든 언덕 지형의 자리를 딱 잡으면 그 순간 테란이 상당히 또 유리한 구지에 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사이언스 베슬이 잡히게 되면 또 얘기는 달라지고요. 자, 이제 언덕 하나만 더 넘으면 바로 이창호 선수의 지명점인데 먼저 공격을 들어왔습니다. 베슬 집중 공격을 해주겠는데요. 살아납니까? 이거는. 와, 한승엽 선수 상업 하나 진짜 좋았거든요. 네. 이거는 이창호 선수가 한승엽 선수가 무조건 빠질 줄 알고 그냥 갔던 거였는데 안 빠지고 그냥 싸웠어요. 네, 오히려 마린 메딕에게 공중 병력을 거의 다 잃고 마는 이창호 선수입니다. 저병력으로 병력을 끝까지 소진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네. 자, 한승엽 선수 러커의 지상 공격에 공격을 들어왔던 병력 거의 다 잃고 마는 상황인데요. 네. 베스를 잡으러 오던 스커지 한 기까지도 정확하게 마린이 잡아줬는데 그렇지만 방심하는 순간에 사이언스 베스를 잃고 맙니다. 그래도 지금 드랍십을 그냥 보여주면서 확장기지 지금 체크된 데에다가 드랍십이 날아가고 있거든요. 후퇴하는 메딕
경적을 그 한승엽 선수가 끝까지 소진을 하면서 이제 앞마당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데 부담이 조금 생겼고요. 자, 공방 이렇게 완성이 돼 있는 한승엽 선수. 방금 전 분명히 한승엽 선수가 뭐 경력들이 잡은 위치도 그렇고 상당히 좋았었는데 조금 무리하는 플레이로 지금 경력을 모두 소진시켰어요. 이창훈 선수가 위협적으로 몰아쳤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창훈 선수도 잠깐 지금 실수한 것이 러커가 버로우가 되어 있는 위로 바로 또 드랍슛이 날아갔거든요. 그렇다면 패스를 살려냅니다. 드랍슛이죠. 드랍슛이죠. 드랍슛입니다. 그런데 잡힐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잡을 타이밍이 아까 조금 전에 해처리가 파괴되기 전 타이밍에도 분명히 있었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그 점은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지금 이창훈 선수 플레이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앞마당 확장이지 이런 식으로 못하게 하면서 그 공격 갔다가 한번 실패하는 순간에 자신의 앞마당까지 모두가 내주고 마는 한승엽 선수 확장을 못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한승엽 선수의 입장에서 지금 사이언스 베스트를 생산할 가스가 그다지 여유가 없어요 지금. 실제 탱크도 숫자가 꽤 보인 상황, 그리고 머린 업그레이드까지 눌러준 상황이라면 지금 베스란지 생산이 됐는데 랠리를 찍어놨나요? 왜 앞으로 나와서 얻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조금 세심한 컨트롤은 한승엽 선수가 약간 좀 부족한 듯 그런 듯 보여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라든가 어떤 타이밍, 뭐 멀티를 견제하러 나가는 타이밍이라든가 상대를 조이러 나가는 타이밍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이런 상황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란이 전혀 불리하다고까지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야금야금 전제 커뮤니케이션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이 멀티도 없고요. 그렇죠. 아까 그 한승엽 선수의 드랍쉽이 후기 좋게 날아가서 그 이창훈 선수의 그 첫 번째 본진 주위 말고 다른 곳에 확장 기지를 파괴했기 때문에 김동준 해설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소시 지역의 본진 스타팅 포인트와 앞마당 지역이 동시에 처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창훈 선수 저기서 가스 캐기 시작하면 상황은 급반전이죠. 이창훈 선수 얘기로 확 기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또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해요. 하여 올리고 있는 상황. 자, 본진 안쪽까지 유린을 나가고 많은 한승엽 선수인데 화면이 왜 돌아갔죠? 이창호 선수의 컨트롤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일단 멀티가 없는 상황에서 그 테란 입장에서 앞마당 멀티 지역에서 가스를 못 캐붙는 상황에서 뭐 CG 탱크 충분히 찍었고 그리고 머리는 업그레이드까지 해줬고 사이언스 패스까지 테크트리 올렸으면 상대방이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가디언을 띄울 경우 상당히 게임 운영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느꼈죠 한승엽 선수. 네. 앞마당 지역의 화면 센서를 내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확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간다면은 이 상황은 이창호 선수에게 완전히 기울 수가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 조금 안 좋다고 느낄 때에도 지금 같은 타이밍에 저거가 분명히 확장을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면은 뮤탈리스크가 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금 드랍십은 꾸준히 조금 이용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 공격력 2단계 업그레이드 이 러쉬가 의욕적인 한방 러쉬겠죠? 사이언스 베스를 지속적으로 생각해서 생산해서 이레데이트까지 개발을 하기에는 지금 분명히 한승엽 선수는 가스에 목이 마른 상태란 말이죠. 공격으로 지금 활로를 뚫는 지금 저런 플레이는 상당히 좋은 플레이입니다. 자, 마지막 언덕을 넘고 있는 한승엽 선수인데요. 이창훈 선수도 지금 가디언 생각한 건 정말 사랑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정말 이번에는 한승엽 선수의 경기 화면을 함께 보시죠. 본진 안쪽에서 병력을 충원을 하고 있고요. 가디언을 견제할 만한 자원이 거의 없죠 이제는. 가디언을 견제할 만한 어떤 수단이 없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테란이 진짜 잘해서 앞마당 확장 기지를 파괴시킨다. 가디언 완성이 됐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을 확인을 하고 있는 한승엽 선수. 머리자가 너무 많거든요. 머리로 내려가는 판단 이런 건 굉장히 좋네요 지금 한승엽. 머리이 앞서는 바람에 탱크는 그대로 모두 다 노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지상군, 이거 저글링은 모두 잡아냈습니다만, 하늘의 가디언. 가디언을 지금 견제할 만한 수단이 없다면, 이 러쉬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불이 꺼졌습니다. 본진 안에 자원 바닥에 났죠? 네. 저런 병력들은, 저 병력들이 나간 상태에서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한승엽 선수 상황 판단 좋은 거고요. 이창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지키러 가야죠. 병력 이동 경로는 지금 좀 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역과 본진 지역 완파당하면
전혀 유리할 게 없어요, 이창훈 선수. 아, 그대로 녹아버리고 마는 이창훈 선수의 저글링. 이창훈 선수의 이쪽 두 군데 확장 기지가 파괴를 당하고 그동안에 이제 그 한승엽 선수가 웨이스라든가 이런 그 가디언을 견제할 만한 유닛들을 모으게 된다면은 이창훈 선수 진짜 좋을 거 하나도 없죠. 네. 자, 오히려 본인 안쪽으로 역공을 선택을 하고 있는 이창훈 선수입니다. 아, 유일한 자원줄 한승엽 선수의 앞마당을 집중 공략을 해주고 있고요. 자, 멀티와 멀티를 교환하려는 생각인 듯. 그렇지만 지금 테란의 입장에서는 저 가디언 못 막겠다 싶어 뛰어서 어떻게든 커맨드 센터만 지키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시 지역의 그 앞마당 멀티 지역과 본진 멀티 지역은 이창호 선수 입장에서 생명줄과 같은 그렇죠. 그런 멀티입니다 지금. 네. 그렇다면 한승엽 선수 필요하다면 다른 쪽 아예 몰래 멀티 확장, 몰래 확장 기지 하나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 자, 레이스 클락킹 돼 있죠. 자, 5시 스타팅 포인트에 이창호 선수의 확장 기지로 공격 들어왔습니다. 와, 여기 지역 확인 돼. 이창호 선수 안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 자, 본진 안쪽까지 다시 한번 깊숙이 공격을 하고 있는 이창호 선수. 아, 이거 어떻게든 진짜 안 좋아요. 예, 어영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블록킹 레이스 한 기에 가디언 거의 다 잃고 맙니다, 이창호 선수. 이제 3기 됐고요. 자, 디바오로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창호. 5를 급하게 가는 그런 선택이었기 때문에 오버로드의 속도움이 됐을 리 만무하고. 바로 그렇죠. 네, 저걸 리스크.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타이밍 밖에는 앞마당을 파괴시킬 타이밍이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벙커가 위치 너무 좋고 언덕탱크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앞서 벙커를 한번 파괴를 했습니다만 바로 벙커를 만들어 두었는데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레딩으로는 쉽지가 않죠. 이야, 이거는 결국 막혀요. 아, 예. 자, 이창훈 선수의 비장의 카드 울트라 리스크였는데 가디언 모두 다 잃은 상황에 이제는 멀티마저 깨지고 있습니다. 가디언들이 5시 쪽으로 그냥 아예 가버렸으면 그 이후에 이창호 선수는 5시 앞마당 멀티죠. 본진적 자원력을 바탕으로 정말 많은 걸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네. 아, 예, 이거 안 좋아요. 이창호 선수 조금 당황한 것 같아요. 오늘은 사냥. 한승엽 선수 어려운 상황에서 앞마당 끝까지 지켜내면서 경기를 이제는 평등한 정도까지 만들었다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이건 안쪽까지 치고 들어오고 있는. 기울었죠. 네. 예. 자, 거의 다 손에 쥐었던 승리를 놓치기 일부 직전 상황까지 몰리는 듯 선수입니다. 지금 반대로 지금 에이스를 견제할 만한 수단이 없는 데다가 여기에 지금 정신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러시 갈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한승엽 선수 앞마당 돌아가고 난 이후에 나오는 물량을 감당할 여유가 지금 이창호 선수에게는 없어요. 다른 쪽 확장 기지가 전부 다 깨통만 남겨져 있고 다 밀렸기 때문에. 네. 오, 드론도 제법 잡히고요. 예. 자, 뭐 레이스 하나 잃더라도 그냥 홀드해놓고 공격을 해도 한승엽 선수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탱크는 한 3기, 4기 정도만 유지하면서 스타포트 아까 마구마구 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냥 에드워드 치고 사이언스 베슬만 모으고 이레데이트만 개발해줘도 지금 이창훈 선수는 뭔가 역전을 하기에 상당히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네. 그렇죠. 자, 멀티 체킹을 가나요? 드랍십에 다시 한번 병력을 채우고 있는 한승엽 선수. 야, 저건 또 그냥 내주는 플레이는 한승엽 선수 별로. 자, 한시 쪽에 해처리를 발각을 해냈습니다. 야, 일단 목적은 저거죠. 예. 저 SCV가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한승엽, 지금 이창훈 선수가 하고 있는 확장기지마다 지금 저 드랍십으로 파괴를 하고 다닌다는 그런 점이 지금 한승엽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점이거든요. 네. 자, 결국에는 이 한시 지역의 확장 의도도 파괴될 것으로 보이고요. 4호론에서 저그가 가지고 있는, 저그가 가지고 있는 4호론에서의 아주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막멀티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테란이, 기동력이 부족한 테란의 입장에서 참 파괴하기가 힘들다는 점인데, 상황마다 판단을 너무나도 잘 해줘서 지금 한승엽 선수 경기 유리하게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매딕 남겨놓은 거 보십시오. 네, 매딕이 모두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확장을 해야 하는 입장이 이창호 선수. 그렇죠. 이창호 선수, 그래도 지금 울트라 저글링으로 체제 변환한 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데 난 저글링 업그레이드도 지금 받쳐주기 때문에, 지상군의 힘싸움에선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공중유닛이죠. 사이언스 베스 혹은 드랍십 이런 것들이 마구 활개를 치고 다니기 시작하면 지금 이창호 선수 입장에 답답해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한시 파괴 이후에 이번에 6시 지역으로 생각이 됐는데 중앙 쪽에 있는 확장까지 파악을 했나요? 자, 꼼꼼한 플레이 한승엽 선수. 울트라 저글링이 달리기 아무리 잘해도 지금 저 지역에서 내려오면은
초기에 제법 있게 될 상황이거든요. 이번에는 메디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해처리만 파괴하고 바로 또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 자, 그렇지만 빠르게 도착을 하고 있는 선수의 방어병력. 자, 게릴라전으로 응수를 합니다. 한승엽 선수. 한승엽 선수의 그 공격할 때 많거든요. 그렇죠. 다른 대회에서의 플레이를 보니까 정말 앞으로도 기대가 참 많이 될 만한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한승엽 선수 경력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렇죠. 여기 휘둘리다 보면 여기 휘둘리다가 한 번쯤 테란의 병력을 테란의 본질을 슬쩍 쳐다보기만 해도 그 쌓여있는 병력 때문에 정말 경기 포기하고 싶을 만큼 병력이 많이 쌓여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도 지금 한승엽 선수 뭔가 다른 플레이를 지금 이창호 선수가 할 여유를 주지 말고 지금 이제 공격을 네. 이제는 한방러쉬를 나올 만한 타이밍이 됐거든요. 이창호 선수의 입장에서도 아마도 이제 곧 나올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이언스 배스를 조금 많이 모으는 플레이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탱크죠. 예. 스페스이었던 것이 살짝 보였습니다. 네, 자 시드 모드 풀고 진출을 시작합니다. 한승엽 선수 여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병력이 이따가 스캔이 들어왔는데 저거 보면은 나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당황을 하나요? 그렇죠. 고민이 많이 되죠. 공격의 의도일 수도 있거든요. 자, 드랍십은 항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저글저 중에 테란을 가장 잘 상대한다고 얘기가 되는 박경락 선수는 상대방이 스캔을 뿌리면 스콜지가 앞으로 달려갑니다. 일단 사이언스 배슬이 스캔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병력 구성을 확인하고 의뢰데이트 게릴라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 때문인지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스캔이 뿌려졌을 때 안 나가는 게 좋은 선택이었죠. 예. 자, 다시 공격을 들어왔습니다. 5시 앞마당 지역의 확장 기지 아크라시스를 한번 파괴했던 지역인데요. 아유, 파괴됐는데요. 자, 파괴시키고 바로 또 드랍십의 탑승. 아, 도망을 가죠. 네, 이런 식으로 병력이 이창훈 선수의 병력이 이동된 것을 봤다면은 지금 한승엽 선수 그렇죠. 내려와서 좋은 자리 잡아야죠, 일단. 이제는 이리데이트도 개발이 된 타이밍이 아닐까 싶거든요. 자, 메딕의 강호를 받고 다시 드랍십을 타고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언덕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공격 준비 전으로 가져놓고 있는 한승엽 선수. 병력 위치 너무 좋고요. 병력도 많습니다. 그리고 머리의 업그레이드가 꾸준히 되어 있기 때문에. 와, 시즈 탱크 예. 자리. 예. 자, 1, 2업입니다. 방1업, 공 2업이 완료되어 있는 한승엽 선수의 머린. 자, 뒤로 도는데요. 이창호 선수의 주력 병력. 눈치챘어요. 네, 자, 예. 뒤로 병력 뺍니다. 한승엽 선수. 자, 양 선수의 신경전. 대단하죠? 아, 이미 들어오는 길목에 미리 포진을 하고 시즈모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소수병력은 6시 멀티죠? 파괴시키고 있고요. 네. 시간 끌수록 게릴라전으로 덕을 보고 있는 것은 한승엽 선수인데요. 야, 김은동 그 소울팀 감독님에게 사랑받겠는데요, 이 선수는. 자, 아, 공격을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래서 우수로 해줍니다. 자, 울트라리스크 3개는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죠. 자, 본진 안쪽에 난입했습니다만 아, 건물밖에 없는 상황. 반만 죽죠, 이 그렇죠. 아, 하나 더 감염이 됐고요. 자, 방어병이 바로바로 또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6시 쪽에 보이는 기지 이미 이창호 선수 사라졌습니다. 네, 드랍스 잡았어요. 네, 5시 앞마당 지역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본진 안쪽에 들어온 명령 정리 끝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교합을 해서 이제 공격을 준비하겠죠? 네, 이제는 뭐 테란 입장에서 병력이 많은 테란 입장에서 공격 선택은 이제 예, 테란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병력이 그다지 많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진 안쪽 방어를 위해서 남아있는 병력을 모으고 있는 이창훈 선수. 네, 즐기네요. 이창훈 선수도 그래도 지금 병력 구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일단 테란을 상대로 힘싸움 할 때는 울트라 저그닝만큼 예, 또 중반의 위력을 바라는 것도 없거든요. 자, 양 선수 뭐 자원줄도 끊어주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배스를 좀 잡아줬어야 하는 예, 그런 플레이가 좀 전제가 돼야 하지만요. 지금 이번에는 멈칫하지 않고 바로 마지막 언덕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한승엽 선수인데요. 이거 힘들겠는데요. 자, 배스라운드. 자, 배스 두 기 모두 다 잡아내는 이창호 선수. 경기가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변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스노우스 배스 임금 플레이
썩 좋지 않죠? 예, 안 좋죠.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포격으로 그대로 방어타워 사라지고요. 선수 콜론이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지상군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와, 그래도 많이 모았네요. 예, 저 정도면은 평지에서 싸우면 네. 예, 그럭저럭 예.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창호 선수는. 자, 5시 스타팅 포인트에 확장 활성화 됐고요. 야, 자, 그렇지만 바로 또 공격을 들어오고 있는 한승엽 선수. 자, 무리 없이 멀티 파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미 내려섰는데요. 자, 본인 안쪽까지 절반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 플레이는 좋아요. 자, 허리를 끊습니다만, 아, 본인 안쪽에는 건물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고, 뒤쪽에서부터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이창호 선수. 이럴 때는 그렇죠. 이창호 한 번 더 빠져줘야죠. 그렇죠? 네. 자, 영플러시로 가나요? 언덕에 탱크가 자리를 너무 잘 잡고 있거든요. 자, 진영을 바꿔서 오히려 반대로, 한승엽 선수의 본진 쪽으로 공격을 들어가고 있는 이창호 선수입니다. 자, 3업이 완료가 됐네요. 한승엽 선수. 자, 5시 확장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본진에 추가 생산된 능력이 한승엽 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 아, 있군요, 역시. 네네. 네. SCB로 막으면서 공격 들어왔던 병력, 본진 안쪽으로 들어가보지도 못합니다. 이 병력 다 잡히면 이제 희망이 없고, 본진에 지금 하이브가 파괴가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앞마당 확장 기지까지 파괴가 된다면. 집중 사격을 가합니다. 자, 하이브 파괴됐습니다. 한승엽 선수. GG 나오겠는데요. 자, GG 선언하고 많은 이창훈 선수. 아, 경기 유리하게 이끌어 갔습니다만, 마지막에 되살아나는 한승엽 선수에게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마는 오리온 이창훈 선수입니다. 오리온과 서울의 1차전 대전은 서울의 한승엽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서울팀이 1대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창훈 선수 입장에서 정말 아쉬운 경기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자, 한승엽 선수와 이창훈 선수의 경기 조금 장기전 양상이 됐습니다만 서로 끝까지 전 맵을 활용을 해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네. 지루한 감이 없는 그런 경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밀고 밀리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네. 더 그렇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소울팀의 김운동 감독님께서 한승엽 선수가 치르는 첫 번째 경기 사실 솔직히 자신 없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네. 한승엽 선수가 의외로 잘 해주면서 결국 경기 예, 승리했습니다. 네. 이창훈 선수가 상당히 다섯 쪽으로 먼저 확장을 펼치면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결과는 정반대로 나오게 됐거든요. 예, 이창훈 선수는 분명히 체제 변환이나 유닛의 운용 분명히 여러모로 센스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만 한승엽 선수의 그 멀티 견제 제대로 들어간 멀티 견제가 일단 너무 컸고요. 네. 그리고 그 두 선수 모두 약간 컨트롤 상의 실수는 있었습니다만 뭐 그 마지막 결정적이었던 것은 이창훈 선수가 5시 멀티 지역을 지키지 않았던 그 상황 판단의 착오. 예. 그것이 패배로 이창훈 선수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역전패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1대 0으로 서울 팀이 먼저 한 발짝 앞서 나가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오리온의 주훈 감독님과 서울 팀의 김운동 감독님 지금 더 두 감독님을 함께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리온의 주훈 감독님, 1패를 지금 먼저 당하게 됐습니다. 예. 어떤 전략의 변화가 이제는 있어야 되겠죠? 처음에 그 이창훈 선수가 하던 대로 제대로 잘 돌아가다가 그 드랍십 그 한기에 너무 좌지우지했던 것이 실패 원인인 것 같고요. 저희 선수들은 지금까지 연습한 대로 제대로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판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아 있으니까 네. 앞으로 남은 경기 기대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뭐 1패를 하는 상황까지도 모두 염두에 두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4경기 오전 3선승으로 경기를 치르는데요. 남아있는 경기 끝까지 좋은 지도와 이 선수들의 컨디션 유지를 하는데 좀 사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1승을 먼저 거두게 됐습니다. 서울팀의 김운동 감독님. 네. 네. 먼저 1승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한승엽 선수가 1승을 거두게 됐는데 경기 전에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저희들이 전해드렸거든요. 그 자신감의 승리라고 보십니까? 승리의 요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한승엽 선수가 방송 경험이 이렇게 많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부담이 적은 앞쪽 경기에 일단 그 포진을 시켰거든요. 네.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그 연습도 많이 했고 또 그만한 또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자신감의 승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자, 뭐 남아있는 경기도 충분히 모두가 다 자신감에 넘치는 선수들이겠죠? 네, 그렇죠. 저희 그 예상은 뭐 다섯 번째 판까지 가는 걸로 예상하고 왔는데 뭐 지금 분위기 같아서는 조금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됩니다, 제가. 네. 자, 김은동 감독님도 끝까지 선수들 옆에서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리온의 주훈 감독님과 서울팀의 김은동 감독님 그리고 10명의 선수께 뜨거운 박수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1대 0의 상황. 그렇지만 막강 오리온, 또 역시 이와 범접할 만한 서울팀의 대결. 서울팀이 처음에 1경기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네.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경기에 임하는 이 선수의 자신감이 경기 결과에 많이 좌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장기 레이스에서 정말 의외의 승리를 낚아내게 된다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빨리 이제 경기를 자신의 승리로 낚아챌 수 있는 예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 김은동 감독님 그 김은동 감독님과 소울 팀원들은 굉장히 고무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하지만 뭐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AMD와 그다음에 POS 팀 간의 경기에서 AMD가 첫 경기를 이겼습니다만은 내리 세 판을 내주면서 결국 경기를 패배한 적도 있으니까 네. 예 앞으로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부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치열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네.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는 최연성 선수와 박상익 선수가 격돌을 하겠습니다. 자, 두 선수 어떤 선수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온의 두 번째 주자 최연성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간략하게 어떤 선수인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죠. 한마디로 생짜 신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예, 아이디는 ILOVE559, 이런 아이디로 그 굉장히 조금 유명한 선수입니다. 아마추어 테란 유저로서요. 중앙 힘싸움, 생긴 것처럼 중앙 힘싸움 너무나도 잘 한다 그러고 선수들에게 이 최연성 선수가 어떤 선수냐 딱 물어보니까 단 한마디 로템 최강,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선수의 특기라고 한다면은 저그를 상대로 이제 더블 커맨드 이후에 물량전이 특기라고 하니까 또 맵이 또 마침 또 블레이드 스톰이에요. 예, 블레이드 스톰에서 이 박상익 선수와 엄청난 물량전 한판 제대로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최연성 선수가 현재 1패를 당하고 있는 오리온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을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와 맞서는 선수 두 번째 주자. 서울팀의 두 번째 주자 박상익 선수의 모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수의 리플레이가 돌기 시작을 하면서 와 로스트 템플에서 테란을 이렇게 완벽하게 잘 잡는 저그가 있었나 이런 얘기가 들 정도로 네. 물량과 타이밍 그다음에 테란을 압박하는 플레이가 너무나도 좋은 그런 선수입니다. 예. 헤어스타일은 조용호 선수와 상당히 흡사하네요. 네 그렇죠. 네. 조금 키 큰 조용호 뭐 이런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자 최연성 선수와 박상익 선수가 오리온과 서울팀의 두 번째 주자로 경기를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맵 블레이드 스톰 1.5에서 경기를 치르겠는데요. 경기 맵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예, 블레이드 스톰입니다. 예, 테란 대 저그. 예, 일단은 그 저그가 1승을 따는 상황이죠. 테란은 아직 무승이고요. 네. 이 맵에서 테란 대 저그의 일반적인 경향은 일단 테란의 입장에서 더블 커맨드를 하는 플레이를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뒷마당 멀티든 앞마당 멀티든 일단은 더블 커맨드를 하면서 아까 이승원 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전의 양상으로 게임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저그는 조금 러쉬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앞마당 멀티를 좀 안 하지 않을까 예, 이런 예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냥 대담하게 앞마당 멀티에 해처리 펴고 시작하는 그런 플레이도 보여주고 있고 빠른 스포닝 풀로 견제를 해주면서 앞마당 멀티 그리고 뒷마당 멀티까지 가져가면서 중장기전 엄청난 물량으로 승부하는 그런 스타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일단 센터 지역이 상당히 로스트 템플과 흡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넓기 때문에 대규모의 힘싸움이 많이 나오고 저 중장기전이 이제 접어들게 되면은 선멀티 지역의 활용도 상당히 승패의 관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최연성 선수를 생짜 신인 이런 약간 그 비방 용어를 쓰시면서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서 이 한승엽 선수도 이런 실전 경기에서는 그동안 모습을 많이 볼 수 없었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침착하게 먼저 이 서울팀에게 1승을 안겨줬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이 최연성 선수는 임영환 선수가 직접 섭외를 한 선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좀
좀더 자세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요한 선수가 직접 그 섭외한 배경에는 이 선수가 정말 로스트 템플에서 야, 이 선수 치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굉장히 타이밍 좋고 물량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저그를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상대편을 끌어들여서 자신이 유리한 지형에서 싸울 줄 아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조금 예, 나쁜 오해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실력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 실력을 직접적으로 알고 그 임요한 선수가 예 직접 섭외를 해서 자기 팀으로 오리온 팀으로 끌어들인 그런 선수라고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더블 커맨드에 익숙한 아주 능숙한 선수라는 평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블레이드스톰 1.5 오리온이라는 막강 팀 내에서도 가장 좋은 기량을 펼쳐서 배치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박상희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물량전이 상당히 또 많았고요. 예. 네. 자, 최현성 선수, 이와 맞서는 박상익 선수, 조용호 선수와 함께 이 서울팀의 어찌 보면은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뭐 나경보 선수가 상당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다섯 선수가 모두 다 훌륭한 기둥입니다만, 박상익 선수, 바람저그에서 이 선수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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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최현성 선수와 예. 박상익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요. 오리온이 현재 1-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정도로 이 서울팀에게 양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3-1 정도로 승리를 자신하고 오늘 경기에 출전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현재 이 1승을 상대에게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최현성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고 최현성 선수는 임요한 선수가 직접 섭외한 선수, 뭐 더블 커맨드에 능숙한 선수, 치터 테란으로까지 불리기도 한 선수라고 하지만 그만큼 심적인 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아무래도 신인인데다가 박상익이라는 네. MBC 게임에서는 모습을 많이 안 비쳤습니다만은 이 선수 뭐 게임 경력으로 보면은 베테랑이거든요. 이런 어떤 베테랑 저그를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좀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생긴 것과 같이 굉장히 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대담한 그런 선수일 것 같다는 좀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네, 자 두 감독의 지대한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팀전입니다. 팀전에서 두 번째 주자로 출전 나오고 있는 최현성 선수와 박상익 선수. 자, 두 선수의 경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리온 대 서울, 서울 대 오리온의 제 2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사 대 KPA 팀 리그 오리온과 서울, 서울과 오리온의 경기입니다. 이제 제 2경기에 나서고 있는 오리온의 두 번째 주자 최현성 선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최현성 선수 1-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오리온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안겨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2패의 늪으로 추락하는 주인공이 되면서 악명을 떨치게 될 것인지 자, 긴장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자, 이와 맞서는 서울팀의 두 번째 주자 박상익 선수입니다. 자, 박상익 선수 1-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조용호 선수는 오늘 제 5경기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5경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서울팀에서는 빨리빨리 승수를 쌓아가야 하는 결코 따라잡혀서는 안 되는 입장에서의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현성 선수와 박상익 선수가 맞습니다. 오리온과 서울, 서울과 오리온의 제 2경기 블레이드스톰 1.5에서 시작합니다. 개봉사의 팀 리그인데요. 자, 먼저 보시는 저그의 진영은 박상익 선수죠. 자, 오른편 상단에서 경기를 풀어나가겠고요. 경기맵 블레이드스톰 1.5입니다. 자, 위아래로 또 오른편에 치우쳐서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5시 쪽에 테란, 최현성 선수의 진영이 꾸려져 있습니다. 자, 최현성 선수의 테란이 5시고요. 네. 네. 자, 박상익 선수가 그 위쪽 한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보시고요. 네. 일단 그 블레이드 스톰에서 최현성이라는 카드를 주훈 감독님께서 꺼내든 이유는 아무래도 블레이드 스톰 뭐 1.5 버전에서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스코어는 0-1. 그러니까 최인규 선수가 지오팀, 그 다음에 드림팀, 팀리그 특별전에서 기훈 패트릭 선수와 뭐 경기를 했고, 뭐 테란이 조금, 승리를 1.5 버전에서는 많이 거두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전 버전에서는 테란이 저구 상대로 굉장히 조금 잘 승률이 많이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테란이 굉장히 할만한 맵인데다가 앞뒷마당 확장 기지를 다른 맵보다 조금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입장에서 확장한 이후에는 엄청 강한 최현성 선수라는 예, 선수를 이 두 번째 경기에다가 배치를 딱 해놓은 것 같습니다. 좀 기선 제압을 하겠다라는 것이 오리온 팀의 작전이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 1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1승을 따내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하는 입장의 오리온 팀입니다. 최현성 선수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 신예로서 어떤 기량을 보여줄지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정찰을 펼치고 있는 양 선수. 자, 먼저 앞마당 쪽에 해처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박상익 선수. 예, 박상익 선수는 지금 예, 자신이 1시 지역이고 상대가 5시 지역이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 네. 그런데다가 또 가로 지역은 드론 정찰을 통해서 지금 없다는 거 확인하자마자 앞마당 멀티를 그냥 과감하게 해버리는 모습이죠. 네. 일단 이런 위치라면은 테란이 극초반에 무언가를 마음먹었더라도 앞마당 멀티를 파괴시킨다거나 타격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플레이는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게다가 만약에 이 위치가 반대였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최현성 선수가 5시이기 때문에 본진에 베럭스를 지었다고 한다면 본진에서 돌아서 나오는 시간까지가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스타팅 포인트보다는 조금 그 뭐 벙커러시라든가 뭐 이런 그 초반 전략이 들어가기 조금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고 베럭스의 위치를 보니까 그 임현 선수와 연습을 했다는 게 뭐 조금 느껴져요. 사실상 뭐 저렇게 베럭스를 짓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임현 선수가 저런 식으로 이렇게 미네랄 필드 끝쪽에다가 베럭스 두 개 딱 붙여지는 그런 일들 잘 보여주거든요. 네, 자 1군간의 교전이 1차 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잡아내고 있습니다. 박상희 선수 먼저 1승이 아니죠? 예. 자, 먼저 한 개의 유닛을 사살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2-1이에요. 바로 지금 마린이 달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는 압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네. 앞마당이 개방용이기 때문에 박상희 선수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그 불안한 점을 자극해서 저글링 뽑아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앞마당 지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드론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경찰 같던 SCV가 드론에게 잡힌 것은 조금 예, 최현성 선수 나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좀 그런 실수입니다. 네. 상대방의 체제를 보면서 언제 레어를 들어가는지 저글링은 어느 정도 뽑는지 드론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이 첫 정찰관 SCV의 어떤 역할이거든요. 최현성 선수 지금 머리 2개예요. 네. 자, 지금 경기 진행 상황이 최현성 선수의 5시 방면에 위치해 있는 테란의 어떤 컨트롤적인 면에서 이상이 있다라는 최현성 선수가 어필을 했기 때문에 팀전 2차전 경기를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컨트롤 면에 있어서 이런 상황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최현성 선수가 처음에 렉 예, 이런 채팅을 했었거든요. 네. 좀 컴퓨터가 좀 적응이 안 됐던 예,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렉이 걸리게 되면 마우스가 끊기게 되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처럼 또 유닛 하나가 작고 컨트롤 하나하나가 그 정말 승패를 가를 수도 있는 그런 경기에서는 예, 재경기를 치러야 하는 게 맞죠. 네. 자, 난처한 표정의 어떤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예. 그런 모습도 이 채팅창에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최현성 선수의 컴퓨터 문제로 인해서 2차전 경기, 방금 모신 경기는 무효 처리를 하겠고요. 잠시 뒤에 새롭게 준비가 되는 대로 박상익 선수와 최현성 선수의 경기를 다시 여러분께 중계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은 저희들의 몫이 됐네요. 네, 그렇죠. 네. 이 최현성 선수 입장에서 그 신인으로서 처음 이제 데뷔를 하는 무대인데 또 게다가 자기 팀에 그 믿었던 이창훈 선수가 한승엽 선수에게 졌지 않습니까? 네. 예, 1-0으로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자신의 데뷔 무대란 얘기란 얘기예요. 자기의 이 경기를 져서 자기의 패배가 된다면 뭐 그거는 자기가 한번 마음 아프면 되지만 이게 팀의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바로 자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어필을 해서 예,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뭐 네. 이거는 뭐 괜찮은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떤 선수든지 간에 자신의 이 최적화된 상황에서 공평하게 경기를 펼쳐야 하는 게 이런 공식 대회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최현성 선수와 박상희 선수의 경기 준비가 되는 대로 블레이드 스톰 1.5에서의 대결 오리온과 소울의 2차전 경기를 여러분께 다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를 여기서 잠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경기는 임요환 선수와 나경보 선수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4경기까지 간다라고 한다면은 김성재 선수와 변응종 선수의 대결, 5경기는 백대현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오전 3선승으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어떤 한쪽 팀이 일방적으로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은 4경기와 5경기는 치르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의 경기가 종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 주의 경기에서 그런 상황이 나왔었고요. 네. 지난주에는 이현주 캐스터의 진행으로 1경기는 AMD가 승리를 얻었습니다만 내일 3판을 내주면서 3대1의 상황으로 5경기 없이 경기가 마무리가 된 적도 있습니다. 자, 오늘쯤에서는 이 5경기까지 나오는 팽팽한 어떤 접전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없잖아 있거든요. 네, 분명히 뭐 5경기까지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일단은 경기 전에 그런 예상이 굉장히 많았고요. 일단은 5경기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소울팀의 승리를 대부분 자신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도 그럴 것이 소울팀의 지금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조용호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 지금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도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리온 입장에서는 임요환 선수와 최현성 선수, 임요환 선수, 김성재 선수 이 세 라인에서 경기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최현성 선수는 지금 심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크겠죠. 네. 자, 뭐 두 팀의 이 감독들의 나름대로의 전략이 정확하게 경기 결과와 맞물려서 나온다면은 이 두 팀 감독들에게 더없이 좋겠지만 경기 결과라는 것은 언제나 이 끝날 때까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게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1대0으로 서울팀이 오리온에게 앞서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 최현성 선수와 박상희 선수를 선수와의 대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이 남는 김에 다음 주 경기 예고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4주차 경기입니다. IS와 한빛소프트와의 대결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이재영 선수와 변길섭 선수, 두 번째 백영민 선수와 박경락 선수의 경기고요. 3경기는 이영범 선수와 박정석 선수의 대결, 4경기 성학승 선수와 심성수 선수의 격돌, 5경기까지 갔을 경우에는 김현진 선수와 강도경 선수가 격돌을 하겠습니다. IS와 한빛소프트, IS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디얼 스페이스 중요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이 KTF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전력의 약화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고 지금 IS의 그 조금 맏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재형 선수가 첫 경기에 딱 나서는 것만 봐도 IS가 이번 경기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 경기에서 조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재형 선수 다음에 그 백영민 선수, 브리즈 아쿠타라는 아이디를 쓰면서 저희가 리플레이로서 한번 이 선수의 그 이윤열 선수와의 로스트 템플 경기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참 기대가 많이 되는 그 차세대 프로토스 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한비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금 낯이 익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요. 네. 변길섭 선수, 박경락 선수, 박정석 선수, 심성수 선수, 그 다음에 강도경 선수까지 네, 그래서 전체적인 양상을 보자면 한비팀이 조금 무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난주 경기처럼 AMD와 POS 팀과의 경기에서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결과들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경기도 조금 끝까지 지켜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각각의 선수 5명의 선수가 출전을 한 팀에서 합니다만 각각의 선수가 자신에게 한 경기밖에 맡겨져 있지 않지만 그 전반적인 이 각각의 경기의 결과가 모아져서 팀의 승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왜 웃으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 이 감독의 어떤 전략 전술이 제대로 성공해야지만 탈락하지 않고 이 서바이벌 매치에서 살아남아서 본선에 진출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현성 선수와 박상희 선수 경기 중간에 최현성 선수 컴퓨터의 문제로 잠시 경기가 중단되었습니다. 자, 오리온과 소울팀의 대결 최현성 선수와 박상희 선수의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여러분께 지금부터 다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리온과 소울의 대결입니다. 먼저 박상익 선수의 저우의 진영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소울의 박상익 선수가 10시 방향에서 경기를 풀어나가겠고요. 자, 이와 맞서는 1패를 안고 있는 오리온의 최현성 선수는 5시 방향에서 경기를 받겠습니다. 자, 대각선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 양 선수 경기 맵은 블레이드스톰 1.5입니다. 일단은 대각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그가 위쪽이기 때문에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는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지금 박상익 선수의 입장에서는 좀 더 크겠고요. 최현성 선수의 입장에서는 5시 지역은 블레이드스톰에서 마치 로스트 템플 6시와 같이 좀 여러 게이머들이 좀 꺼리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마당, 과감하게 앞마당 더블 커맨드보다는 안정적인 좀 더블 커맨드를 한다면 뒷마당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뒷마당을 가져가도 3배럭스 돌리면서 그다음에 사이언스 베스를 그 생산해서 센터 쪽으로 한번 치고 나올 타이밍이 충분하게 생기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 굳이 무리하게 앞마당 가져가다가 뭐 드랍이라든가 이런 뭐 뮤타 견제에 견제 당하다가 그 이후에 들어오는 머러커 뭐 이런 것들에 조금 피해를 많이 입고 경기 패배하는 것보다 좀 안전하게 하는 게 최현성 선수 입장에서는 낫겠고요. 박상익 선수 입장에서는 세로 방향에 있다가 대각선으로 옮겨졌으니까 좀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그 세로 방향보다 부담은 좀 적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1패를 안고 있는 오리온 팀이고 최현성 선수가 신예이기 때문에 안정지상으로 어떤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조금 소극적으로 경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안전지상주의죠? 그렇죠. 네. 예, 일단 뭐 최현성 선수 뭐 신예이긴 합니다만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제일주의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테란 대 저그전에서 분명히 테란이 그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빠르게 앞마당 쪽에 해처리를 펼치고 있는 박상익 선수입니다. 소울의 두 번째 주자.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다가 안정적으로 망하는 결과도 있다는 거는 일단 너무 자신의 자원만 가져가고 너무 자신의 그러니까 상대 적의 체제를 판단하지 않고 나는 여기까지만 자원 딱 모으면 무조건 이겨 라는 생각. 사실 물량 위주의 어떤 플레이를 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자신의 확장만 신경을 쓰다가 상대가 어디에 확장을 하는지 어떤 체제로 발전을 하는지 테크가 빠른지 느린지 이거 조율을 잘못해서 경기에 패배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네. 최현성 선수의 입장에서 꾸준히 정찰해야 하면서 상대가 잘 알고 있는 측면이 지금 최현성 선수 확장하면 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장하지 말고 이렇게 초반부터 들어가는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조금 활용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최현성 선수 지금 가스 안 캐고 있거든요. 머리는 지금 숫자가 우리 세 개째 선수로 들어가고 있는 최현성 선수. 이거 뒷마당 쪽에 지금 확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카데미를, 게스통을 짓지도 않았으면서 아카데미를 먼저 짓는 플레이는 참, 최현성 선수.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리파이너리 건설을 합니다. 예, 특이한 빌드 오더예요, 분명히 지금. 네. 레어 업그레이드 중인 박상익 선수의 진영. 선수들 경기가 딱 한 경기만 있는 만큼 정말 이 맵에서 대저그전. 정말 이 빌드 오더 쓰고 안정적으로 게임 운영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최현성 선수가 나름대로 필살기를 만들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네. 이 필살기는 아무래도 박상익 선수의 앞마당 확장 기지를 노리는 필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직까지 박상익 선수가 최현성 선수의 진영 내부를 정찰 못했습니까? 네. 최현성 선수는 SCB 안정적으로 상대 진영 안쪽에 들여보내놨고요. 오버로드가 살짝 지금 최현성 선수 본진 옆에 살짝 걸쳐져 있고 드론은 지금 들어오지를 못했죠. 지금 드론을 계속 찍고 있어요. 박상익 선수. 뭐 SCB가 보거나 말거나 저거니까 딱 두 기 정도만 생산한 것 같고 계속 드론 그러면서 지금 내어가고 있고 히드라리스크 된 건설하고 있고 드론으로 혹시라도 마린이 나올까 그러면서 계속 보다가 안 나오네 싶으니까 그냥 이후부터는 안정적으로 플레이하자 성큼 플러니 건설하고 있는 모습. 박상익 선수는 부자 저그의 자신만의 스타일을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그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네. 자, 마린 주막의 선행이 많이 뽑아냈습니다. 최현성 선수. 자, 주막을 뚫고 빠르게 상대 진영으로 접근을 해 들어왔는데요. 경기 의외로 빨리 끝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세 개의 베럭스에서는 마린이 추가가 되고 있고, 자, 트리플로니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박상익 선수.
박상익 선수는 오히려 조금 중후반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현성 선수는 지금 초반에 그 앞마당 확장 기지를 파괴하기 위한 그런 빌드 구조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저렇게 어린 다섯 개만 센터 쪽에서 운영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스킨팩 딱 사용하면서 앞마당 쪽으로 예 달리게 될 때 이때 박상익 선수가 얼마만큼 눈치를 빨리 채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느냐가 자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글링 잡지를 못했습니다. 저 저글링이 아 그러면서 아. 최현성 선수도 참 자 군대 예. 나눠놨죠. 그렇죠. 네 자 입구 결국엔 돌파 못하고 아 들어가나요? 예 저글링 시야로 봤을 때는 머리는 파악하기 힘들었을 것 예 뒤에 머리 한 개 정도는 봤을 수도 있는데 네. 파이어백과 메디까지 다 봤을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추가 병력 지상 병력을 뽑아내고 있는 최현성 선수 네 사거리역까지 지금 눌러놓고 나가는 거거든요. 네 자 메딕이 지나가고 마린도 지나가고 위에 오버로드가 떠 있습니다. 자 방어 준비를 확인을 했고요. 벌커 변태가 완료가 될 타이밍이거든요. 네, 스킨팩 사용하면서 달려야죠, 이때는. 만약에 이제 앞마당을 파괴하면. 자, 러커 생산이 됐습니다. 박상희 선수. 아, 그러나, 리스터도 센터 쪽에서, 어차피 이렇게 공격할 거면 센터 쪽에서부터 사용하면서 달려왔으면은, 예,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지금은 특히 좀 힘들어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레딕이 또 살짝 지쳐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의식한 플레이로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초반 최현성 선수의, 작전은 그대로, 무거품이 됐습니다. 이후부터는 네. 최현성 선수 팩토리 테크보다는 멀티를 먼저 가는 플레이가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팩토리를 올리고 있어요. 네. 센터 쪽에서 그러면은 자신의 본진 쪽으로 이거 지금 드랍 같은데요. 이거 3cm 드랍인가요? 설마? 이거 타격 엄청 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 방어. 아, 예. 그게 아니고 러커 두기를 오버로드에 지금 실었죠. 자, 위쪽에 앞서 그 이동하는 상황을 봤던 그 오버로드가 아닌가 싶은데. 예, 그 네. 오버로드는 파괴가 됐죠, 방금. 아, 파괴됐습니까? 예, 머리는 네.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는 저 블레이드 스톰에서 물 한가운데 오버로드를 뛰어놔도, 예,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뭐, 그 성과에 행복해 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최현성 선수. 뒤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뒤쪽에 커맨드 센터 건설하는 타이밍이죠. 자. 그래도 막아내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그런 경력이거든요. 최현성 선수 뒤쪽에 뭐 예, 버터 이거 모르고 있었어요. 늦었어요. 지금 반응이 이동을 하는데 아, 이건 아닌데요. S3이 엄청나게 파괴됩니다. 와, 이거 바로 와서 두 럭커도 잡아줬는데요. 아, 최현성 선수 예, 이것은 너무 큰 실수거든요. 자, 잠깐의 방심으로 많은 일꾼을 잃고 많은 최현성 선수 이거는 사실 막았다고 보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에 수심이 너무 많이 지금 파괴가 됐고 지금 뒷마당 쪽에 확장하는 게다가 확장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짧은 시간에 이거는 결국 드랍을 막지 못해서 드랍의 SGVP의 피해가 계속 누적되면서 경기가 조금 예 이 박상익 선수 쪽으로 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5번 스피드업도 끝났고 뒷마당에 네. 처리 완성. 뭐 소수나마 또 드론이 미네랄을 캐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부터는 네. 이제 4회 처리 정도에서 히드라 럴커를 풀로 생산할 수 있는 예, 그런 지금 자원력의 바탕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 SSB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상익 선수 경기 플레이 진짜 좋은 것이 지금 타이밍에 예, 선벌티 지금 가져가게 되면은 테란 입장에서 알면서도 저거 파괴 못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뒤쪽으로 드랍이죠. 자, 이미 마린이 지키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그로드 빼줍니다. 직격하고 있는 최현성 선수. 최현성 선수가 또 하필이면, 조금 상극인 빌드 오그로 썼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후에 처리해서 최대한 빨리 럴커 생산하는데, 3 메럭스는 좀, 뭔가를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이후에 게임 운영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저 SCV가 오버로드 센터 쪽으로 가로지르는 SCV를 본다고 하더라도 저 아래 뭐가 타고 있는지 뭐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수비적인 타이밍일 수밖에는 없고 이 타이밍을 노려서 지금 박상희 선수 네, 예. 다시 한번 러커 드랍입니다. 박상희 선수 확장하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좀 피해를 입힐 생각이면은요
양방향으로 조금 박경락 선수가 잘 보여주는 갈래 드랍이라고 그러죠. 여러 방향으로 들어오는 그런 드랍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진출을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발각이 됐죠. 아, 이거는 잡히겠죠. 자, 그렇지만 뭐 러프만 따르면 아, 잡히고 맙니다. 자, 3시 지역에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성 선수는 지금 여전히 답답한 게 3배럭스이기 때문에 테크트리 늦었고, 그런데다가 지금 팩토리에서 시즈모드 업그레이드까지 눌러주면서 팩토리에서 테크를 꾸준히 생산해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자연히 사이언스 베슬이 더 늦게 나온다는 얘기고, 10만원 버티적인 가스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박상희 선수는 무엇을 갖춰도 갖출 수가 있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선택한 것이 앞마당 확장기지를 지금 가져가겠다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최현성 선수는 이후의 플레이가 앞뒷마당 다 먹고 최대한 버티다가 한방로시. 예, 지금 그런 식의 플레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디언이 좀 상당히 빨리 뜨겠는데요. 용답 안 하는데요, 지금. 아, 그러면서 뭐 거의 할 수 있는 곳에는 거의 다 지금 확장을 하고 있죠. 야, 지금 박상희 선수의 정말 유연한 플레이,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시나리오대로, 자기가 생각한 바대로 지금 다 제대로 다 수행을 하고 있어요, 박상희 선수. 자, 박상희 선수 승기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완벽하게 압박을 해주고 있는 박상희 선수의 플레이. 혹시라도 앞마당 확장기지 할 거면 해라 이러면서 앞마당 쪽에다가 지금 러커와 히드라 모아놓고 있고. 네. 최현성 선수는 또 본진 지역에 스캔을 해봤는지, 예, 해봤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사포트 두 개를 동시에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레이트 파이어 완성 직전 완성이 됐죠. 자, 스포지 초계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확장 앞마당 지역으로 나오려고는 합니다. 최현성 선수, 그렇지만 수많은 러커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 박상희 선수의 방어 병력. 뒤에 히드라 리스크까지. 자, 이거 그냥 커뮤니티에서 사기될 수 있습니다. 이거 사기될 가능성이 크겠는데요. 지금 박상희 선수 몸 컨트롤 조금 더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뒤쪽이 탱크의 엄호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자, 위험하죠. 커뮤니티에서 자, 두 번째 만든 건데 바꿔버리고 맙니다. 예. 아, 러커보다는 오히려 커맨드 센터와 히드라 리스크를 바꿔버리는 플레이, 박상희 선수. 아, 박상희 선수 플레이. 예, 진짜 좋은데요. 자, 이러면 최현성 선수 뭐 앞마당 확장 한참 뒤로 또 미뤄지겠고요. 예. 경력상의 손해는 분명히 박상희 선수가 제대로 봤습니다만, 예, 커맨드 센터를 강제적으로 파괴시켜주면서 멀티 타이밍 노출은 분명히 좋았고요. 네. 또 저 가디언이 뭔가를 해주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혀주면, 박상희 선수의 페이스도 완전히 불러질 가능성이 있고, 저 가디언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레이스에게 모두 전멸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이후부터의 게임 운영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커뮤니티 센터 만들지도 못하고 그냥 파괴돼버리고 말았죠. 저건 자원 400 버린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진출하고 있는 병력에게까지 공격을 해줍니다. 자, 레이스가 생산이 됐는데요. 최현성 선수. 레이스가... 야, 이거 가디언 그냥 다 잃어버립니다. 아, 박상희 선수 전멸돼버리고 맙니다. 멀티 타이밍, 앞마당 확장기지는 이게 만약에 뭐 러커가 타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타고 있지 않은 그냥 오버로드라고 한다면은 최현성 선수에게 확장할 타이밍 그냥 두 개 생겼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박상희 선수는 전제 드랍으로 정신없이 공격을 퍼부으면서 이미 3멀티가 두 개라는 거는 러커 하나 내렸고요. 자, 둘, 아, 뒤에 또 잡히고 말았는데. 2대에서 2개의 러커가 내렸습니다. 자, 뭐 지상병력 모두 다 공격과 앞마당 확보를 위해서 나가 있는 상황에 뒤쪽인데, 자, 벙커 안에 병력 들어있고요. 최현성 선수, 자, 막아냅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박상희 선수 그냥 힘싸움을 선택하는 면이, 울트라 리스크 나왔어요. 힘싸움을 선택하는 면이 편이 더 나은 편이고, 지금 최현성 선수의 입장에서는 앞마당 멀티 지역에 커맨드 센터를 딱 건설하면서 한 번쯤 스캔 두 개 믿고 나가줘야 됩니다. 최현성 선수는 지금 안 나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결국 1차전에서도 한승혁 선수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는 그 때때로 들어갔던 확장, 멀티 체크가 제대로 성공하면서 정말 지금까지죠. 성공을. 경기까지 지금 잡아낸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근데 지금 이 최현성 선수 입장에서는 확장하기 지금
다른 쪽 적의 확장 기지를 파괴할 만한 어떤 수단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자신의 그냥 확장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앞마다 확장 기지 아 활성화돼서 한 번쯤 나가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울트라 리스크 때가 그냥 예 우르르 지금 날아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게스멀티가 네. 지금 울트라 리스크인가요? 네. 저그가 게스멀티 4개 예 미네랄 멀티 하나 해서 총 5개 멀티를 갖고 있는데 만약 지금 테라는 뒷마당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자, 섣불리 그렇지만 뭐 병력 면에서도 뒤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현성 네. 선수. 박상익 선수 입장에서는 뭐 꾸준히 지금 드랍을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드랍 이후에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유닛 모으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예 상황이 된다면은 탈출이를 예, 웬만하면 여러 군데를 좀 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게 무섭게 또 해철이 떠나내리는 모습 나오죠? 예. 아, 이후부터는 지상에만 일단 해철이가 지금 총 다섯 개거든요, 지상에만. 물량 감당이 최현성 선수 앞뒷마당 다 가져갔고, 아무리 물량이 대가라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저기가 지금. 소리가 본, 지금 세 개가 지금. 에드온이 안 달려있다, 머시샵이 안 달려있다는 얘기는 걸쳐있 스파이더마인을 좀 활용해서 울트라 리스크를 막아보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바로 에드원 해주고 있죠? 예. 자, 엄청나게 많은 울트라 리스크와 히드라 리스크 공격입니다. 아, 자, 이거 앞마당 방어하기 힘든데요. 조현성 선수 뒤쪽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 자, 범퍼 두 개와 탱크 둘, 그리고 마린이 지키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물량을 쏟아넣고 있는 박상희 선수입니다. 우와나 범퍼 순식간에 깨지고 말죠. 자, 울트라 리스크, 히드라 리스크 서로 엉켜서 누가 공격을 하는지 모를 정도인데 아, 방어 명령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최현성 선수. 자, 앞마당 커맨드 센터 다시 한번 위기에 놓이고 있는 상황에 최현성 선수입니다. 자, 오리온 팀의 아, 희망을 이제는 걸어야 될 텐데 3차전은 임요한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2-0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거든요. 미리 뭐 경기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박상익 선수 플레이와 지금 확장 상태, 뭐 유닛 조합 여러 가지를 따져보건데 지금 박상익 선수가 절대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졌거든요. 최현성 선수 입장에서는 글쎄요. 조금 호기 있게 좀 용기 있게 센터 쪽으로 나가면서 적의 확장 기지를 좀 노려보는 이런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초반부터 일단은 빌드 자체에서부터 그리고 경기 운영 자체에서부터 박상익 선수가 굉장히 좀 노련하게 플레이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올라갈 거 다 올라갔죠 지금. 네. 저그랑 테란이 일단 뭐 멀티 충분히 먹고 시작하자 이런 경우는 아, 저그의 물량을 당해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자, 뭐 전 지역의 확장 준비가 완료가 돼 있고요. 확장할 지역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방어 준비에 여념이 없는 최현성 선수의 앞마당 지역 주력 부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는 팩토리 네 팩토리가 세 개 모두 머신샵이 달려 있는데 저기서 탱크를 풀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대신에 지금 보시다시피 스타포트가 놀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사이언스 배슬 대 저그전 중후반으로 자. 접어들었을 때 유일한 희망이라면 사이언스 배슬인데 그렇죠. 그것이 숫자가 안 나옵니다. 자, 예. 박상희 다시 한번 공격에 들어왔는데요. 자, 탱크 숫자 이번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최현성 선수 그렇지만 더 많은 울트라가 예 입에 다 채워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울트라 리스크, 히드라 리스크. 자, 하늘의 스커지 뭐 마리나 사격까지 유도를 해주고요. 여기서 앞마당 쪽까지 탱크 두세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뒤쪽으로 돌면서 울트라 리스크의 공격. 그만큼 울트라 다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자 밀리죠. 앞에 앞마당 커맨드 센터 집중 사격을 받고 있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앞마당 커맨드 센터만 파괴하면 끝이거든요. 네, 여기 팀입니다. 퀸이 또 등장을 했어요. 커맨드 센터 먹으려고 먹혀요. 예. 자, 예, 그냥 가는 모습이죠. 안 먹고 갔네요. 3식이나 왔는데 안 먹고 갔죠? 예. 네. 그냥 먹을 수 있었다. 라는 거. 위협. 네. 하하, 예. 그, 차마 같은 게이머로서 먹는 모습까지는 안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동료의 일 수 있다라는 착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예. 자, 거의 뭐 병력을 다 쏟아보면서 물량만으로 앞마당을 깨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예, 병력상 여러 가지 아무리 그 모든 상황을 따져본다고 해도 지금 최현성 선수 입장에서 확장 저기
역전하기가 좀 힘든 것이. 아, 그렇지만 또 많이 병력을 모아놨습니다, 최현성 선수. 예, 말씀하신 대로 만약 저 상태에서 사이언스베슬만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사이언스베슬은 충분히, 예, 역전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병력이 되기는 되거든요. 네. 사이언스베슬이 뭐 한 10기에서 이제 한 부대, 한 10대에서 한 부대 정도 보유하고 있다면, 예, 이 경기 역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네, 거기에 마라 업그레이드까지 되어 있다면은 예전에 그런 경기 그 주한진 선수 있지 않습니까? 주한진 선수가 로스템플에서 정말 다 진 경기 사이언스 베스트를 한 대로 승리하는 경우도 보기는 봤거든요. 그런 네. 경기들이 또 대회 예선 때 또 많이 나왔어요. 주한진 선수 이번에는 베럭스를 활용해서 어떤 방어 진지 형태를 구축을 하나요? 바리케이트죠. 아, 네. 그러면서 전진 생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들어올 거면 들어와 이런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최현석 선수가 이 상태에서 이긴다면 정말 대박 경기에 한번 나오는 거고. 탱크가 저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어린 레드들이 저렇게 또 네, 진영 좋게 좀 사격 준비를 하고 있어도 이제 디파일러가 어느 정도 보충이 되고 네. 다크솜 치고 이제 울트라 저글링 들어가면 못 막죠. 예. 네, 딱 나오네요. 말씀하시기가 무섭게. 점장이 해설을 해주고 점쟁이 해설을 합니다. 네. 많이 틀리기도 하죠. 자, 다시 키우고. 네, 자,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방어 라인이 점점 최현석 선수도 두터워지고는 있습니다. 탱크 숫자 상당히 많이 보충이 됐고요. 최현석 선수도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자신이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일단 나도 200 채우고 200대 200으로 한번 싸워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많이 모았었던 모습이었거든요. 네. 물량 생산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당황하면서 물량 많이 잃었어도 최현성 선수 유닛 잘 모아요. 자, 결코 뭐 밀릴 듯 무너질 듯 안 무너집니다. 최현성 선수. 네, 200 또 채웠습니다. 박상인 선수 지금. 자, 전진. 아, 이번에는 거의 마지막 러쉬성으로 최현성 선수가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공격 받을 수 있는 면적은 좀 많이 노출이 됩니다. 저 병력은 부대지 정도 힘들겠는데요. 일단 와라 이런 건데 이 병력에서 만약에 이겼다. 자, 공격 들어왔습니다. 박상희 선수. 아, 이번에는 다크솜을 치면서 들어오고 있는 박상희. 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울트라 리스크와 저게 질질선을 할 수밖에 없는 최현성 선수 마지막 보기 좋은 러쉬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자신의 패배가 믿어지지 않는 듯한 최현성 선수의 표정. 그렇지만 경기 결과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최현성 선수와 박상희 선수의 두 번째 경기, 서울팀의 박상희 선수가 승리를 거둠으로써 오리온과 서울의 경기 전적 2-0으로 서울이 앞서 나갑니다. 자, 이렇게 최현성 선수마저 무너지면은 이창훈 선수와 최현성 선수의 패배, 한승엽 선수와 박상익 선수의 승리로 서울팀이 2-0으로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리온 팀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누가 봐도 눈에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다음 경기 3, 4경기에서 임현 선수와 김성재 선수, 그러니까 오리온 팀이 두 경기를 다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 서울팀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조영호 선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기분 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고, 김은동 감독님이 1, 2경기는 사실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선수가 정말 효자 노릇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반대로 또 주훈 감독님 같은 경우는 최현성 선수를 좀 지켜봐 달라 이런 주문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사실 뭐 최현성 선수의 어떤 특징적인 면은 잘 보여줬습니다만 경기에서 승리하지는 못했네요. 네, 자, 오리온 팀이 승리를 하기 위한 방법 이제 잠시 후에 2부에서 함께 하실 경기 임요환, 김성재, 백대현 남아있는 3명의 주자가 모두 다 승리를 거둬야지만 오리온 팀은 승리를 할 수가 있고요. 나경보, 변은종, 조용호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서울팀은 단 한 선수만이라도 승리를 하게 되면은 오늘 오리온 팀을 누르면서 본선 풀리그에 진출하는 데 성공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의 2부 3경기를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